안녕하세요. 오늘은 쇼핑하울을 해볼 건데요. 최근 선물 받은 제품들이랑 최근에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 볼 거예요. 먼저 애널루이자에서 보내주신 주얼리를 소개해 볼 거예요. 애널루이자는 뉴욕에 위치한 주얼리 브랜드인데 저번에도 소개드렸다시피 애널루이자는 강도와 습도 테스트를 모두 맞춰서 오염에 강해요. 그래서 물에 닿거나 오래 사용해도 변색이나 마모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저는 평소에 주얼리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빨리 변색이나 마모가 돼서 오래 못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애널루이자는 그럴 걱정이 없어서 믿고 사용하는 브랜드예요. 그리고 애널루이자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주얼리부터 트렌디한 디자인의 주얼리까지 모두 있는데요. 가격은 39달러, 약 5만 원대 가격으로 정말 좋은 품질의 주얼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게다가 파우치까지 제품별로 증정하니까 정말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요. 이번에도 배송은 거의 3, 4일 만에 왔고, 배송 옵션도 저렴하니까 해외 브랜드여도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교환 시 무료 배송 및 교환이 가능하고, 무료 보증이 2년이나 가능하다고 하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기 좋을 것 같아요.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열어서 살펴볼게요. 이렇게 초록색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애널루이자는 이런 종이 패키지로 다 사용하고, 플라스틱을 하나도 안 써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할 주얼리는 총 3가지인데, 먼저 이 목걸이를 소개해 볼게요. 지금 이런 볼드한 느낌의 주얼리를 착용해 주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네기 파인 옷이나 루즈한 핏 상의에 툭 걸쳐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줄도 이렇게 러프한 느낌이 나서 유니크하면서도 캐주얼해서 정말 자주 착용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착용해 볼게요. 여기는 이런 식으로 쉽게 뺄수 있어요. 이렇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? 다음은 귀걸이예요. 저는 뭔가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을 좋아하는데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주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두쪽다 착용을 해봤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팔찌를 열어볼게요. 요즘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는데 이렇게 소매 위에 팔찌를 이렇게 껴주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근데 얘는 좀 루즈한 핏이라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껴주면 너무 볼드한 느낌의 실버 컬러 팔찌를 껴주면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팔찌가 원래 좀 끼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이 팔찌는 그냥 이렇게 껴주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어쿠프도 같은 이유로 좋아하는데 급하게 나갈 때 이렇게 바로 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애널루이자에서 받은 이 선물들을 모두 소개해봤는데요. 평소에 구매하기 어려운 이런 약간 유니크한 주얼리들 이렇게 선물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파우치에 같이 동봉돼서 오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선물 고르기 고민될 때 이런 유니크한 주얼리들 선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는 이 어그부츠예요. 작년부터 이거 이렇게 높은 굽이 있는 어그부츠 갖고 싶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신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이렇게 굽이 높은데 생각보다 가볍고 진짜 편해서 추천해요. 그리고 겨울에 막 추운데 잠깐 어디 나갔다 올때 양말 신기 귀찮잖아요. 솔직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안에 털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신고 나갔다 올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.
이번에는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 볼게요. 먼저 이 엔젤 넘버 5라는 브랜드의 자체 제작 부츠컷 팬츠예요. 스타에서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품절 풀리고 나서 바로 구매했는데 핏이 진짜 예뻐요. 부츠컷 팬츠인데 이렇게 부츠컷 팬츠예요. 이 로고도 완전 Y2K 무드가 느껴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왕관 쪽에 큐빅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소재도 정말 탄탄하고 따뜻해서 이번 겨울에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. 어그 부츠랑 매치해서 입어도 너무 예뻐요. 다음은 슈슈체리라는 브랜드의 상의예요. 이것도 인스타에서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예약 구매를 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 허리에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다 이게 리본인데 티셔츠 색상도 정할 수 있고 이 리본 색상도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하늘색의 흰색 리본 아니면 핑크색의 하늘색 리본 이렇게도 정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여기도 레이스 포인트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액세서리들 소개해 볼게요. 먼저 이퍼 레그워머인데요. 이게 작년부터 너무 저도 신어보고 싶었는데 구매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구매를 해봤어요.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. 뭔가 이 흰색, 검정색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흰색이랑 검정색이 섞인 회색이라서 뭔가 룩에 매치하기 좋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핸드워머를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돼 있는데 끼면은 이런 느낌인데 진짜 귀엽죠? 약간 갸루 느낌? 여기도 껴볼게요. 해도 되고 이렇게 소매 안에 넣어서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제가 헤어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두 개, 인을 두개 구매를 해봤는데요. 먼저 얘를 열어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달아주면 이렇게 너무 이쁜 포인트가 돼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얘도 뜯어볼게요. 진짜 엄청 화려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 이 치이카와 잠옷인데요. 제가 치이카를 요즘 좋아해가지고 사게 됐는데 저는 원래 그 하치와레가 제 최애인데 이 핑크색이 치이카와가 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샀어요. 이 치이카와 프린팅이랑 색감이 진짜 귀여워요. 또 수면 잠옷도 스파워에서 나왔더라고요. 치이카와 잠옷이. 그래서 그것도 사고 싶어요. 네, 이렇게 하울을 맞춰봤는데요. 제가 소개한 제품들 모두 설명란 링크에 적어둘 테니까 설명란 꼭 참고해 주시고 착용한 이 에나루이자 주얼리 제품들 링크로 들어가시면 무려 30%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착용한 이 에나루이자 주얼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30%의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.